확정이라고 확충과 두 가지 권한, 소방 대응 장비 확보와 소방관 의료제도 마련 등 정부의 소방공무원 초우 개선과 소방재정 지원 확대를 지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화재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기준 강화, 우범지역 진단 및 물리적 환경 개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 예방 전략 수립으로 다차원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고 다발지역에 전방 신호등 및 노란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자 점멸신호 연장제도와 옐로카펫 설치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촌 구급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급대가 없는 농촌지역에 119 구급대를 추가 배치하고 응급의료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헬기 확대 배치를 촉구하여 보다 촘촘한 형태의 구급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상수도, 미세먼지, 에너지 빈곤 등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연재해, 교통사고, 시설물 안전 등 주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제철을 만들겠습니다. 재난 대응 지휘보호체계 단일화를 통해 신속한 대응 구조를 구축하고 정부의 재정 및 인력 지원 촉구로 지역 재난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수리수를 개보수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천수를 활용한 가뭄을 극복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한 재해 대응 마련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축산 방역 조직 및 예방 강화를 위해 사전 방역 조기 대응 면허를 정비하고 사육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와 거점 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지원 영향을 대폭 강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들이 범죄 예방의 책무를 가지고 이원 지역의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예방 치안을 활성화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학교 보안관, 대형터 안전 지킴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민생 지원 정책 수립을 조기 이행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우부자 및 일반 시민들에게 학대 의심사례 파악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다니는 아이들이 3일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시설장의 경찰서 통보 및 경찰 동행 가정 방문을 제도화하여 아동학교 사례 조기 발견 및 방지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의 지원과 공공성 강화, 피해 아동이 충분한 기간 동안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및 전문 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육 구역 등 어린이 활동 공간 CCTV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과 단속 격부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및 주택 밀집 지역, 골목길 등 안전취약 지역 보안 등 보수 및 합충, 우범지역 방범용 CCTV와 안심벨 확대 설치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 사각 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자원 선선한 제철을 만들겠습니다. 산불 예방, 양질의 폐기 생산, 어디선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낙엽 소매 사업을 시행하여 가치 창출형 소득 보장과 친환경 녹색 대비 사업 추진으로 자원을 절감하겠습니다. 빗물 이용과 관리, 빗물 침투 및 저류, 물의 재이용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여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물질환 사회의 전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럭골프도 직매장, 농민 장터, 농가 레스토랑 등을 조성하여 중소농의 소득 향상을 추진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증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먹거리를 보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확산과 교육으로 시민의 건강을 더부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병원, 학교, 마을에 간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의 건강 취약계층 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적극 지원하고 도로 먼지를 제거하는 분진 청소차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거점별 공공형 틀레로이터를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경보 등과 측정소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기 오염 경보 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 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하는 등 미세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구 동명처 부지에 시민 광장인 바칭 산상 혁신 파크를 건립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놀이 중인 세명자교 분원 건물옥상에 옥상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산상 혁신 파크와 함께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꾀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된 정부 세정 청사처럼 제천의 랜드마크로 부상시키겠습니다. 전기차 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전기차 교체와 노후된 경유차의 매연 단속 및 조기 폐차 유도, 공용 주차장 및 주요 관광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입 비자단 여러분, 지난 4월 16일 이낙연 총리께서 국민 안전의 날 다짐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전정책이야말로 가장 꼼꼼해야 된다. 꼼꼼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 성선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그것은 100% 실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상처는 안전과 관련된 정책만큼은 그 어떤 자령도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별 것 아니라는 생각,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일만의 기대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 함께 겪었습니다. 한 번은 사고 있으나 두 번은 오유라는 마음가짐으로 안전수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천이 재난이나 사고라는 이름으로 얼룩지지 않는 도시로 꼭 만들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등에 대한 대책 수립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청풍명월 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의 명복과 안식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께서 그 무엇보다 바라고 계신 것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제천, 그 제천 반드시 저 이상천이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낙엽 수매 사업을 시행하셔가지고 이제 가치 창출력, 그다음에 이제 자원 절감, 또 녹색 퇴비를 같이 확보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이제 하신다네요. 이 사업은 그 아마 이상천 예비후 부자께서 산림공원과장 하실 때 시범 사업으로 한번 시행을 해서 그 가능성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예, 그 낙엽 수배 사업은 제가 2013년도에 산림과장으로 재직시에 제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은 길거리 그 페이지 주는 분들 하루 열심히 벌어야 만 원 번다고 합니다. 그 허리 꼽아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저기 그 구름 앞에 뭐라 그랬죠? 그래서 손수레에 낙엽 주봐요. 폐지 다 씻고 가서 만 원도 못 받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낙엽 수배라는 것은 제가 산불 대책을 하면서 그 산 밑 자락에 펼쳐져 있는 낙엽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또 이 낙엽이 비가 오면 흘러가서 하천을 퇴적시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해서 하천을 긁어냅니다. 매년 봄에. 이런 부분, 또 산불 방지 부분. 가장 큰 것은 낙엽 수매를 열심히 하면 노인 어르신들 5만 원을 벌습니다. 한 배. 그리고 그 낙엽
그 어떤 빈민 구제책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사업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20만 원 벌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데 가서도 낙엽이 또 채취하는 거예요. 산속 깊은 데 가면 낙엽이 폐기가 되는 건데, 내떠도 되는데, 저는 가세 있는 나무, 길거리 떨어지는 낙엽을 주시라고 한 건데, 그럼 부작용이 있지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최저 생계층한테 대책이 된다는데, 홍보 열심히 하고, 또 이것을 폐비를 한 2, 3년 모으면, 그 분재하는 분들, 좀 고급 폐비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분뇨 폐비를 안 씁니다. 그럼 깨끗한 폐비잖아요. 이걸 상업화해서 그러면 제가 그때 계산할 때 만약에 2억을 투자하면 20%에서 30% 한 5-6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시수입으로. 또 시에서 꼭 뭐 돈을 내기적 하는 사업이 아니니 이 사업은 친환경 도시 제천에 덜 받는 사업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싶었습니다. 그때 1년 예산 2억이나 3억 받아서 했는데 그 테이블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 동료들이 공학적으로 옆에 테이블장이 있어서 잘 써봐서요. 그걸 지금 우리 꽃 하잖아요. 시내 바로 환경 그 테이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사업화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1과 3득의 그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은 의회랑 잘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 나와서 한방하면 감히 예산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없어진 사업인데요. 사업은 제가 시장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산악기업이 많은 우리 제천지역에서 네. 공공사업으로 네네. 추진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군대 가면 일은 시켜야 되고 군인들 저도 땅 파서 또 다 메우는 일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별로 옛날 7호 사업이 있었잖아요. 별로 소득 생산성이 없는 사업을 7호 사업을 시켰다고요. 근데 이거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그 어떤 저소득계층한테 어느 정도 대책을 주는 사업이니까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이걸 사업적으로 한다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뭐 어떤 수매 상한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운 어르신들이 대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가면 좋겠다.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